안녕하세요. 너의 옷이 뭐야 작가입니다. 어도비 튜토리얼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는 간단한 브러쉬로 힙한 일러스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꺼운 선은 두께 40으로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윗그림을 회색으로 잡아주고 그 위에 검정 테두리 선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그릴 때는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예쁜 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려줍니다. 실행 취소 버튼은 오른쪽 상단 맨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의 작은 선들은 두께 20으로 작업해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다 하고 나면은 색칠을 해야 되는데 배경이 흰색이므로 뒤에 색을 깔아주고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신발은 에어조던 3 서울이며 나이키에서 서울 올림픽 개최 30주년을 기념해 출시된 신발입니다.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조던이라니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앞에 방법처럼 사람과 신발들을 추가로 그려줍니다. 저는 에어조던 1을 좋아하고 또 수집하고 있는 관계로 조던 위주로 신발들을 그렸습니다. 색칠할 때에는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정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테두리 선은 검정색으로 작업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색은 샵 333333의 색을 사용해 검정색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야 선과 색이 구분되어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색칠도 역시 브러쉬로 간단하게 슥슥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난 뒤에는 앞에 그렸던 신발들을 복사해서 신발들을 여러 개 만들 예정입니다. 화이트 색상을 깔아주기 때문에 뒤에 색 배경을 깔고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색칠을 위해 뒷배경을 깔아보면은 전에 작업했던 부분에 부족함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채워주도록 합니다. 색칠을 위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색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조던 같은 신발은 여러 가지 색상이 많이 있으므로, 한 개의 쉐입을 그리고 색만 변형해도 다양한 신발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발들을 그리고 디테일이 조금 다른 트래비스 스캇의 하이도 하나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제 신발들의 선과 색을 그룹으로 묶어주고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작업물에 비해 작업 시트 크기가 작아서 시트 크기를 맞추고 뒷배경 작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시트 크기는 본인이 그렸던 일러스트 크기에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대문의 셔터가 닫힌 느낌으로 일러스트를 제작하고자 하여 선을 그려주고 뒤에 알맞은 색을 입혔습니다. 신발이 주렁주렁 매달린 느낌으로 제작할 거라 집게도 하나 그려주고 또 심심하니까 모자에 집게도 달아주도록 합니다. 그 뒤에 그려놨던 신발을 복사해서 신발이 집게에 걸려있는 느낌을 내주도록 배치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걸려 있으면 심심하니까 여러 방면으로 걸릴 수 있게 배치해 줍니다. 이 신발은 신광님이 디자인한 에어맥스 97 네온소울로 서울 도시에 네온사인이 가득 메어져 있는 것을 모티브로 제작한 신발입니다. 이제 신발이 걸려져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선을 그려줍니다. 아까 시트를 맞췄음에도 일러스트 시트가 그림에 비해 조금 작게 느껴져서 다시 크기를 맞추고 작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제작했던 신발들을 하나씩 배치해봅니다. 이때는 색조합을 신경써서 한 곳에 한 색이 뭉쳐있는 것을 피해 배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추가로 동대문 느낌을 조금 더 주기 위해 간판과 비상구를 제작해봤습니다. 요소들을 배치하고 기존에 있던 요소들을 재배치해서 느낌을 살려주도록 합니다. 비상구 위에 초록색 조던을 배치해서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이로써 브러쉬로 간단하게 힙한 느낌을 주는 일러스트를 제작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여 옷이 뭐야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힙한 하루 되세요.